이모가 64점 미만 유튜버 1점입니다 하면 예준이 뭐라고 할 거야? 에? 64점 미만 유튜버 1점입니다 예준입니다. 빨리 앞뒤 연주해. 앞뒤 연주해. 앞뒤 보여줘 예준아. 예준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모가 나시고랭 다이어트가 끝나는데 네. 생각해보니까 나시고랭 다이어트 오프닝을 안 찍었더라고요. 아, 네. 네 든든한 지영은 예준이를 만나기 위해서 아, 제가 안 찍어놓은 게 아닌가. 아 되게 나시고랭 다이어트 잘 됐을 것 같아요. 네 잘 됐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나시고랭 다이어트 만나보시죠. 이렇게 예준 씨가 말씀해주시면 딱 편집할게 거기서. 네 나시고랭 다이어트 만나주시죠. 뜨는 거 보러 갈 사람. 현재 시각 새벽 2시 51분. 오늘은 일출 투어를 하러 갑니다. 나시고랭이고 뭐고 졸리니까 뭐 배도 안 고프네요. 지프 타고 산에 올라가야 돼서 춥다고 해가지고 한국에서 입고 온 긴팔을 입었습니다. 네. 쟤 원래 있었나? 나 체크인하고 생긴 거 아니야? 돼지가 아니라 코끼리였어. 저희 오늘 일출 투어 가이드분이 한국말을 잘하시는데 웃거렸다. 오면서 막 발리 얘기만 해주셨거든요. 근데 여러분들한테만 알려드리는 특급 정보입니다. 2월 달에 발리 대통령 선거가 있다고? 내가 했어. 어때? 범죄자 같은데? 아 그리고 아직도 계급이 있고 인도네시아는 언어를 다 다르게 써서 학교에서 인도네시아어를 배우고 여기는 발리니까 발리어 배우고 영어까지. 네. 여기 밝고요? 네. 오. 너무 멋있다. 오. 이게 지프마다 포인트가 다른데 저희는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솔직히 좀 무서워요. 러시아 대단하다. 발리 분들도 밥 드시면 나시고랭 많이 드세요? 네 매일. 아 진짜요? 네 나시고랭, 미고랭, 나시짬뿌르. 나시짬뿌르는요 한 접시에 하얀 밥 있고 그다음에는 옆에 여러 가지 반찬 있어요. 사진이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이런 말 할지 몰랐는데 경치를 보니까 배가 하나도 안 고파. 저기는 사실 화장실이고 여기 이렇게 집부가 쫙 다 있고 산 바투르산 그리고 저 위에 집부가 또 있어요. 근데 네, 바투르산 이거를 지프 안 타고 트레킹하고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 저분들 찍은 거 죄송하지만 진짜 길이 너무 험해요. 지금 화장실 가려고 내려왔었거든요. 아침 등산. 발리도 산 정상에선 컵라면을 파는 것만. 가이드님이 사진을 너무 열심히 찍어주셔가지고 지금 에너지 다 썼습니다. 오케이 땡큐. 땡큐. 감사합니다. 아직 오전 7시밖에 안 됐어요. 기분이 좋다 그치? 블랙 라바. 네. 마지막 폭발 1995년이에요. 잠시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아 뛰었어 다시. 하나 둘 셋. 잠시만요. 마지막 코스 카페에 왔습니다. 너무 졸려서 밥은 안 먹고 커피 한잔 하고 호텔 가서 좀 자야겠어요. 저기가 지금 화라산이에요. 무섭죠? 지금 공복 5시간째 새끼손가락에 맞던 반지가 네 번째에 맞긴 한데 네 번째 손가락 숨 못 쉬는 중. 안녕하세요. 발리 킹다마니 바투르산입니다. 투어를 끝내고 돌아오니 10시. 배가 고프긴 한데 졸린 게 뭔지 알지? 조금 자고 일어나죠. 오늘도 어쩔 수 없이 룸 서비스를 시켜봤습니다. 현재 시간 오후 4시 5분. 저희 내일 또 투어를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방에서 좀 충전하고. 아 맞다. 첫날보다 맛있는 것 같아. 오늘은 흔히 말하는 우붓 동부 투어를 떠나는 날입니다. 오랜만에 머리 감았어요. 좀 일찍 일어나서 조식을 먹고 출발할까 봐요.
아침이라 양이 딱 적당하게 잘 나오네. 잘 먹겠습니다. 오늘은 또 저희의 동부투어가 준비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아, 조식 먹길 잘했어. 네, 잘 먹어야 돼요. 또 이동만 2시간 하기 때문에. 어제 룸서비스랑 시킨 거랑 똑같은 맛인데? 그래? 발리사랑같이 나오나요? 완전 현지화 다 됐어. 프리강가 춤 한 번만 쳐주세요. 프리강가 진짜 발리 커피 너무 맛있어요. 솔직히 일주일 더 카페 커피보다 맛있다. 동해바다 따만 우중에 도착했습니다. 와, 예쁘다. 거기는 뭐예요? 아, 거기서요? 아니, 거기 제일 마지막에 있는 골장. 이 공원은 다시 무선 장소고 하지 아니라 끝이에요, 그때는. 아, 와, 진짜 예뻐요. 여긴 꼭 와보세요, 여러분. 오, 여기 잘생겼어요. 중간중간에 올라가면서 뒤에 보면 안 되라고요. 왜요? 왜? 도착하자마자 뒤에 보면 깜짝 놀래요. 아, 경치가 좋으니까. 네, 맞아요. 깜짝 선물 느낌. 네. 와, 멋있다. 갑자기 유산소. 하지만 사진 포기 못하지. 발리드레스 하셔서 지치셨네. 와. 마치 한강공원에 앉은 것처럼 이렇게 앉아있어. 발리 왕된 기분이구먼. 근데 생각보다 진짜 더워요. 햇빛에 있으면 햇빛이 너무 뜨거워서. 진짜 아침 먹고 오길 잘했다. 오늘의 두 번째 목적지, 띠르따 강가. 여기가 이제 왕의 휴양지. 아까 간 데는 왕의 외교장. 외교장이라고 하니까 뭔가 좀 있어 보인다, 그치? 파티룸. 여기 안에 사원도 있어서 관광객뿐만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러 많이 오신대요. 땡큐. 와, 예쁘다. 일단은 순수한 물 전용. 순수한 물? 예, 거기 지하수 있어요. 아. 이따가 순수한 물. 강가는 힌두교 강 이름. 큰애들은 또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또 마음이 가네. 편해, 안 해? 아니, 동족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안 돼! 이거 먹어라. 니네도 나시구나 먹고 싶은 거 아니지? 큰 친구들은 많이 먹어야 돼요. 오, 큰 친구 또 와. 하여튼 큰 된 이유가 있다니까. 이 물고기도 살찌우게 바쁘다. 아니, 주먹 못 받는다고. 나 이러면 좀 마음 아파. 봐봐, 조그만 거 봐. 여기랑 비교해봐. 너네 살 좀 쪄라. 살 쪄서 절로 나가는 거야. 여기는 지하수를 써서 이렇게 물이 맑은 것 같아요. 발리에서 본 물 중에 진짜 제일 맑아요. 아, 시원해. 저쪽도 다 담그고 있어서 저희 담그는 거예요. 오늘 투어의 마지막 폭포에 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3시 3분. 8시 반에 아침 먹고 지금 거의 다이어트 투어라고 보시면 돼요. 폭포인데 물이 별로 없어서. 와, 정글. 뭔가 폭포라기보다 자연 수영장 느낌? 와, 수영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오, 와, 와, 폭포다. 저 폭포가 끝이야. 발리가 우기인데 비가 많이 안 와서 요새 물이 별로 없대요. 여유로운 척하고 있지만 사실 좀 무섭거든요. 성동의 아저씨 딱 알지. 사실 처음 왔을 때 이게 뭐가 폭포야 했는데 또 막상 이렇게 신선도로 하니까 너무 좋음. 와, 오늘 투어 마지막 픽 좋았다. 이 산골짜기에 나시고랭이 팝니다. 안 팔길 원했는데 아침만 먹고 지금 아무것도 안 먹더니 턱선이 아주 쏙 빠졌어. 먹어야 돼. 이 경치라면 일주일 내내 나시고랭 먹을 수도 있어. 근데 여기가 이제 한국으로 치면 계곡 옆에 있는 백숙 파는 식당인 거잖아. 근데 그런 거 치고 되게 아니 저렴해. 여기는 우리가 자리가 따로 내니까. 여기 아, 입장료가. 근데 입장료 2,000원이었어. 제가 여기서 시킨 나시고랭은 5,000원 정도. 또 시고랭 잘 먹겠습니다. 그래도 뷰가 너무 좋으니까 이거는 진짜 선글라스 끼고 먹어야겠다.
짧은 물놀이였지만 어쨌든 물놀이하고 먹는 게 제일 맛있잖아, 알지? 너 구운 파인애플 먹어? 뜨거 뜨거 조심해. 이제 나시고랭 먹는 폼이 제법 현지인 같지 않나요? 역시 계곡 옆집은 맛집이다. 맛있어. 먹으면서 팔 운동이 되네. 전 나시고랭을 먹은 게 아니에요. 자연을 먹은 거예요. 어, 오늘 코가 또 그새 텄네. 오늘 하루 마무리하고 내일 나시고랭 마지막 날. 우리 내일 플로팅 조식하기로 했지. 플로팅 나시고랭을 내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투어를 다니니까 건강한 삶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게 되거든요. 일찍 일어난 김에 오늘부터 요가 다이어트도 함께 시작합니다. 어, 잠깐만. 요가 가니까 진짜 오랜만에 고프로. 여기가 요가 하는 곳이에요. 정말 예쁘죠? 뭐야 요가? 요가 뭐야? 나마스테. 요가 다이어트 할 만하겠어. 다이어트가 될까 했는데 되게 코어 운동 되지 않아? 응. 뭔가 배가 들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긍정적인. 어, 기분이 좋아. 뿌리강가. 나시고랭 다이어트 마지막 하이라이트. 플로팅 나시고랭. 와, 플로팅 조식폼 미쳤다. 저기서 나 나시고랭만 먹는데 너 저거 다 먹을 수 있어? 이 리조트에서만 나시고랭을 몇 번 먹는 거야? 뭔가 여기서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 어제랑 똑같은 건데 왜 더 맛있게? 똑같은 나시고랭인데 일주일 동안 먹은 나시고랭 중에 제일 맛있어요. 역시 배경이 다 한다, 그치? 배부르고 등 따숩고 얼굴 타고. 어, 코가 왜 이렇게. 나 코 엄청 텄지? 누가 보면 코 높은 줄 알겠어. 새로운 숙소에 왔습니다. 좀 비싼 리조트에 왔어요. 여기도 요가 클래스가 있고 오늘은 여기서 쉬면서 나시고랭 시켜 먹고 편집하고. 사실 나시고랭 이제 끝나가면서 뒤돌아 봤을 때 살 빠진 건 모르겠고 그냥 얼굴이 탔다 이 정도. 네 번째 숙소를 소개합니다. 와우. 발리에서 묵은 곳 중에 가장 비싼 곳이에요. 여기 대박인 곳. 짜라란. 와우. 그리고 체크인 기다리면서 풀에서 한국분을 만났거든요. 또 감사하게도 알아봐 주셔가지고 발리 꿀팁을 아주 속성으로 배웠습니다. 아드님이랑 두 분이서 여행하시는데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유튜브 찍어도 돼? 네. 예전에 인사 한번 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예전에 우리 수영장에서 만났잖아요. 네. 우리 1초부터 구독. 여긴 운하기 호텔이니까 나시고랭 운하기. 예준이 뭐 먹을 거예요? 저요? 아직 안 정했는데. 천천히 골라요. 와, 예준아, 네 음식이 진짜 유튜브 각인데? 부럽다. 이거 썸네일로 찍어야지. 와, 맛있겠다. 근데 나시고랭 절대 살 안 빠지고. 양이 너무 많아요. 아, 달리 사람들 왜 말랐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맛있고 양 많은데. 내가 보니까 선진들은 이렇게 안 드시더라고요. 바나나 입에 싸가지고 조금씩 드시는 거예요. 아, 조금 먹어요? 네. 어쩐지.